이런 반짝거리는 조명에 정말 어울리는 반짝 가루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! 아
음원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요즘 정말 유례없이 제 인생에서 너무 밝은 그런 시절이랄까? 되게 어떻게 보면 사람도 그 사람을 만나기 전보다 만나기 직전이 더 막 뭔가 되게 설레고 아름다운 감정이 들기도 하잖아요. 저도 마치 그것처럼 제가 뭐 음원이 나온다고 갑자기 슈퍼스타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되게 설레이고 그냥 이 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. 아무튼 그런 이건 곡하고 상관없는 그냥 제 마음이었고요. 그래서 그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제목은 드리쉬어이고요. 무슨 뜻이냐면요, 사랑이 이제 어떻게 보면 꽃의 비유가 되잖아요. 근데 꽃이 언젠가 져버릴 걸 알아도 우리는 그 꽃의 향기를 맡고 싶잖아요. 사랑도 그런 게 아닐까 해서 만들어본 곡입니다. 모르겠어요. 이게 이 곡의 주인공은 빈들레 훨씬인데요. 그 친구가 이제 하필 이런 아스팔트 세상에 피어나 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나도 이제 봄이 됐고 피어나야 될 텐데 이 세상엔 다 아스팔트로 덮여 있고 한 줌의 흙이 없구나. 어떡하냐 이런 그런 방황의 노래인데 저는
거기서 한 발짝 나가서 그래도 결국엔 너는 피어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결국에는 내 지금은 내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고 바람을 타고서 막 날아다니실 수도 있는데 결국엔 다들 피어나시길 바랍니다. 그게 뭐가 됐든. 제목은 머리 위에 꽃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곡들이 되게
밝거든요,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. 근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, 제가 나중에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노래한 이 시절을 되게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하고 싶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밝은 곡들을 대부분 공연을 이렇게 하는데, 이 곡은 제가 그래도 되게 센치한 마음으로 쓴 곡인데요. 슬픔이지만 이렇게 비처럼 우럭하고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슬픔이 아니라 가슴 속에 잠잠히 고여 있는 뭔가 되게 눅눅한 기분을 주게 하는 그런 슬픔을 이 곡에 담아봤어요. 그래서 제목은 눅눅한 날입니다. 들려드리겠습니다. 눈을 감으면 마음속에 들어서
않을 수도 있는데 이전 공연에서 관객이 빵명이었어요. 네. 근데 제가 웃긴 것 같아요. 전 이게 너무 웃겨요. 빵명이었다는 게. 아니 그날 왜 그랬냐면 코로나도 그렇고 이렇게 다음날 태풍이 온다는 뉴스가 있었어요. 바비가 온다고. 그래서 근데 저는 여튼 핑계가 있어서 그나마 그렇게 슬프진 않은데 이게 되게 너무 웃긴 거예요. 아니 아무리 안 유명한 인디밴드도 보면은 이렇게 막 아 저는 한때 이렇게 세 명 앞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막 명 앞에서 한 건 진짜 듣도 못해가지고. 근데 여튼 저는 그거를 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되게 웃긴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게 되게 아는 얼굴들도 사실 있고 그런데 저는 제가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분들이 여기 오신 게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오시는 걸까 이런 그런 고마움이랄까 되게 있어가지고 아 너무 감사하고요. 그래서 제가 약간 즉흥적으로 지금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요즘 비즈 팔찌 만들기를 하고 있거든요. 혹시 갖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DM으로 주소를 주세요. 제가 배송비 제가 내서 드릴게요. 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. 사이즈가 안 맞으면요? 사이즈요? 제가 고무줄로 만들게요. 걱정 마세요. 아, 저, 아니 그것만 해주세요. 그 소, 중, 대 이것만 알려주세요. 그리고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.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. 제가 이 너무 기쁘거든요. 이걸 지금 이렇게 오신 분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게 너무 기뻐서 아, 이 기쁨을 여러분들한테도 너무 드리고 싶고요. 이제 제가 어떻게든 지금 기쁨을 들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쁨을 가지고 가셔서 또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자, 네.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. 사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떠들었고요.